20개국을 여행하며 친구를 사귀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아시아는? 10개국을 여행하며 친구를 사귀는 보드게임이래. 우와, 정말 재밌겠다. 어떻게 하면 세계 어린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생김새도 색깔도 다 다르지만 친구잖아.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데 세계 어린이들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지? 우리가 말이 되었어! 나라별 문화를 알 수 있는 나라 카드. 나라별 명소에 도착하면 받을 수 있는 친구 편지. 나라별 퀴즈를 풀 수 있는 깜짝 퀴즈. 놀이 상자 칸에 걸리면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놀이 도구. 구성품 알아보기. 보드게임 상자를 열어볼까요? 친구 상자, 카드 상자, 놀이 상자, 보드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친구 상자를 열어볼까요? 카드 상자를 열어볼까요? 놀이 상자를 열어볼까요? 8개국에 놀이도구가 있어요. 보드게임 준비 완료! 게임 시작! 바위, 바위, 포! 아롱이가 이겼네요. 아롱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아롱이 차례! 주사위를 던졌어요. 2! 아롱이가 도착한 말판에는 3개의 아이콘이 있네요. 웃는 얼굴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놀이상자 등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 칸. 주사위 아이콘은 주사위 한 번 더. 스피커 아이콘은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나라 카드를 큰 소리로 읽기. 기억하기. 스피커 아이콘이 있는 카드의 내용은 깜짝 퀴즈 칸에서 퀴즈 문제로 나온대요. 칸과 같은 번호가 쓰여있는 나라 카드를 받아요. 아롱이가 대한민국 나라카드 2를 가져와요. 스피커 아이콘이 있으니 큰 소리로 읽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며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롱이는 어린이날을 맞아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요. 주사위 5! 아롱이가 깜짝 퀴즈칸에 도착했어요. 퀴즈를 풀면 친구 칩을 받을 수 있대. 카드 상자에서 대한민국 깜짝 퀴즈를 가져와서 봐요. 퀴즈. 1923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 퀴즈 정답은 카드에 표시된 나라 카드나 설명서에서 볼 수 있어요. 깜짝 카드는 카드 상자에 다시 넣어둬요. 다롱이 차례! 주사위를 던져요. 3! 앗! 울고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울고 있는 이모티콘은 뒤로 가기, 한 번 쉬기 등 게임에 불리할 수 있는 칸이에요. 전자문을 다 못 외워서 훈장님께 혼났어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초롱이 차례! 주사위를 던져요. 6! 초롱이! 대한민국의 명소, 조선시대 왕이 살던 경복궁에 도착! 각 나라의 명소에 도착하면 친구 편지를 뽑을 수 있어요. 잘 섞어두었던 친구 편지를 위에서부터 한 장 가져와요. 초롱이가 가져온 편지는? 생일 축하해! 원하는 나라의 친구를 한 명 초대해봐. 원하는 나라의 친구 칩을 한 개 받을 수 있어. 난 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초롱이는 태국 친구 칩을 하나 받았어요. 온보기 차례! 주사위를 던져요. 2! 앗! 아까 아롱이가 도착한 칸이네요. 같은 칸에 다른 플레이어가 또 도착한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플레이어가 나라 카드를 가져가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가위 바위 보! 온복이 승리! 나라 카드를 아롱이에게서 받아오네요. 친구 상자에서 친구 칩도 한 개 받고요. 단, 나라 카드를 뺏기는 경우에도 해당 칸에서 받은 친구 칩은 빼앗기지 않아요. 어린이날 칸이니 주서위도 한 번 더! 이! 상자 아이콘이 나오면 놀이 상자에서 해당하는 놀이도구를 꺼내 미션을 수행해요. 성공하면 표시된 개수만큼 친구 칩을 받아요. 온보기는 해당하는 나라 카드를 받아요. 윷놀이를 하게 된 온보기! 유치를 던져요! 온보기가 대한민국 친구 칩 두 개를 얻었어요! 놀이 상자에는 어떤 놀이도구들이 있을까요? 중국의 티지엔즈, 몽골의 샤가이, 인도의 인센스, 베트남 쭈온쭈온, 인도네시아 볼라버페, 필리핀 요요, 일본 겐다마, 아롱이, 다롱이, 초롱이, 온보기가 한 차례씩 진행해봤어요. 모두 여행을 마쳤다면 누가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니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이제 점수를 계산해봐야겠죠? 아롱이 점수를 계산해볼까요? 아롱이는 3등으로 들어왔죠? 20점 획득, 친구 칩은 12개 모았어요. 120점 획득, 7개 나라를 여행했어요. 70점 획득, 다 더해보니 210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 초롱이는 제일 끝으로 들어왔지만 친구 칩 개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해서 1등이 되었어! 초롱이 소감을 들어볼까요?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 친구도 되고 신나는 여행이었어! 아시아 10개국을 여행하면서 친구를 사귈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봤니? 아시아! 보드게임 속으로 고고!